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은 환경관리업체가 집약되어 있는 자원순환 특화단지입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산업 폐기물, 생활 쓰레기 처리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가치아트 스페이스 작은미술관.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가치아트 스페이스 작은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주라고 합니다. 가치아트는 시민들과 같이 미술 활동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아트 그룹입니다. 시민들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같이 상상하여 가치를 찾고 같이 창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미술관은 산업공단인 자원순환 특화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폐자원들을 수거하고 집화해서 수출도 하고 또 다른 재활용 공장에 넘겨지는 그런 공단 내에 근로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시하는 것은 폐자원을 활용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아트를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형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자연미술가이기도 한 박인진이라는 작가입니다. 자동차 부속품을 가지고 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원래 저는 이렇게 폐목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인데 평상시에 이렇게 버려진 문짝이라든지 이런 폐목들을 꾸준히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번 이 오토존의 폐차라는 그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같이 이렇게 조합해보면 어떨까? 폐차와 폐목이라는 이걸 조합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고, 토라든지 이런 거는 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어떤 그런 자동차라는 이런 기계를 자연물이라는 이 나무와 이렇게 조합해서 이 자연과 얼마나 잘 연결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각을 전공을 해왔고 지금 부산에서 조각을 계속하고 있는 조각가 하수근입니다. 작가들은 대부분이 자기 작업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가주의를 지향을 하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소통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작가들이 시민 소통만을 바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작가주의를 가되 한 번씩 이런 기회들이 오면 작가들이 시민과 직접 만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특히 이 공간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 자동차 마우라를 보고 아, 요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폐차장 사장님이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이 죽어가는 차를 작가님들 생명을 한번 내어보세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좋은, 참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이걸 가져오되 가급적이면 자동차의 부품을 손을 대지 말자. 개량을 시키지 말고 이 자체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영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공간하고 맞는 상태의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등목 중에 하나가 작가가 사회적으로 뭘 던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작가주의만 외쳐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폐자재를 통해서 지금 죽어가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특히 이곳은 아기들이 교육을 하고 아기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가들이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걸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가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하는 간접적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각하는 우징이라고 합니다. 폐자동차 부분에 냉동탑차를 이용한 작품인데요.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갤러리, 영어로 하면 모바일 갤러리라고 합니다. 갤러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바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 그리고 관심이 좀 덜 하신 분들은 그 갤러리를 잘 못 가죠. 근데 내 작품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동되어질 수 있는 공간이 이동되어져서 갤러리가 없는 동네에 가면 일반 대중들이 좀 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동식 갤러리를 줄곧 만들어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철 작업을 30년 좀 넘게 했는데요. 왜 그 육류업계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죠. 철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은 철이 녹이 쓸면 고물상에 엿 바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철을 작업하다 보니까 철의 가루, 녹물까지도 이 작품에 이용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쓸모가 있게 만들어졌지만 버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만 조금 더 첨가를 하면 버려지는 거는 없다.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재사용하는가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아이디어만 조금 추가를 하면 버릴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아트 작은 미술관에서는 작품 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과 토크쇼, 콘서트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상상하여 가치를 찾고, 같이 창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아트 작은 미술관. 예술 작품을 통해 바람직한 생활 속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미술관을 통한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의 큰 관심으로 이어져 환경을 더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